이렇게 걸어가듯이 하나 누르고 있다가 이쪽 발을 디디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발이 떨어지는 것처럼 손가락도 그 다음 건반으로 넘어갈 때 전에 눌렀던 손가락은 떨어지는 거야. 코드를 잡을 때 G면 솔시래잖아. 솔시레 해도 되고 레솔시 잡아도 되고 아 지금 솔시레가 아니고 시레솔이라고 눌렀잖아요. 시레솔 레솔시 똑같으냐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데 이제 어떤 음이 가장 밑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달라져.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맞춰야 되는 건가? 어디? 만약에 이게 시로 시작을 하잖아. 응? 다 알고 보면 그러면 시부터 이렇게 솔시레를 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쳐야 돼? 아니면 여기서 쳐야 돼?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편한 대로 치면 돼요. 오른손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여기서 이걸 바꿀 때 이거 요 칸에서 미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D잖아, D. 세븐인데 나는 네 손가락까지는 못 가고 그냥 D를 잡는다고 이렇게 D D를 하고 도를 더 쳐야 되는데 못 찍었다고 여기 지금 여기 D가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거는 그거는 D를 쓸 자리가 없었고 거기다 놓은 거고 그냥 여기 칸 넘어갈 때 그냥 바꿔주면 되는 네, 거야 마디가 마디에 바뀔 때 D7으로 코드는 바뀌는 그걸 몰라갖고 여기서 바꾸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해보셔요. 내 맘대로 그냥 하니까. 근데 이것도 시내 소리라면 좋다고. 편하다고. 어디에 그렇게 나왔어? 쥐. 거기 시레솔로 치라고 어디 나와있는 많이 안 나왔는데. 원래는 저기 그냥 G만 나와 있으면은 솔, 시, 레로 쳐야 되는 거니까. 보이질 않아. 만약에 시레솔로 쳐야 되면은 슬러시하고 B라고 또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일단 기본은 쿵짝짝으로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반주할 때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해도 돼.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셔도 돼. 떨어져. 아니, 그 섞지 말고. 패턴을 똑같이 해야지, 뭐, 쿵짝짝 했다가, 잃어버릴 거야. 쿵짝짝 했다가, 두개 했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왼손 반주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해보세요. 왼손 반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왼손 반주 할때 새끼손가락을 붙인 거라고. 다시. 하나, 둘, 셋. 이제부터 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한우 처음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니지, 아니지. 다 까먹었네. 왼손은 맞는데 오른손이 지금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아예 그거는 이제 연습할 때 쓰는 거고 그냥 똑같은 박자고. 5번하고 3, 그러니까 도에서 미까지만 뛰어넘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르지 말고 세균과로 누르고 나서 그 다음 문을 옮겨가면 손가락 떼어요. 손가락 떼어보죠. 이 칠 때 건반이 넘어가면은 고에서 미로 가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씩만 누르게. 자. 아니 그렇게 뛰라는 게 아니라 보셔요. 이렇게 걸어가듯이 하나 누르고 있다가 이쪽 발을 디디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발이 떨어지는 것처럼 손가락도 그 다음 건반으로 넘어갈 때 전에 눌렀던 손가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소리가 끊기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게 천천히 둘, 시, 양손으로 같이 둘, 시작.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